과는 잘 마른살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7시고요. 지금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고고. 정상 다 왔지? 이러면 꼭 비죠. 아, 이렇게 대박을 동트기 전에 산행은 처음 해보네요. 공기 너무 좋습니다. 여기 초반부터 빨리 치고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개공목교. 와. 지옥의 계단. 오. 경사 무슨 일? 방금 신나 깨고 먹고 지났고요. 생각보다 빠르게 된 것 같은데. 일단은 신나 깨고 화장실까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한 지 1시간 40분 정도 걸렸는데 벌써 반이나 왔거든요. 반도 아니네. 3분의 2를 왔네. 이제 3분의 1 남았어. 제 눈이 여기는 되게 많이 쌓여있어요. 너무 예쁩니다. 등산객들이 많아가지고 촬영을 마음대로 못하겠어요. 와, 완전 예쁜 숲길. 와, 삼각봉 대피성. 삼각봉 대피성에 나왔습니다. 와, 이거.
나 사진이 왜 어둡게 나왔지? 미쳤다. 와. 와. 알프스 같다. 진짜 위험하다. 이게 노란 라인이 오는 게 빨간 라인만큼 힘든데 나중에 또 빨간 라인이 지금 하나 더 남았더니 벌써 1900m 더 되는 루트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백록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위에 데크에서 물 한 모금 좀 더 마시다가 가겠습니다.
아까 그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져서 한번 엉덩방아 찍었어요. 이제 무릎 바닥날 것 같아요. 진짜 한라산 대박이네. 진짜 이 부분은 알프스 부럽지 않습니다. 온통 눈이어서 반사되는 것 때문에 눈이 많이 부셔요. 이제 0.8km 남았습니다. 그 정상 부분에서 거의 눈들이 이게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녹고 그래서 거의 슬러시 수준으로 바뀌어버려서 너무 미끄럽더라고요. 그래서 평소 내려오는 것보다 다리 힘을 배로 더 주다 보니 힘이 다 풀려가지고 중간중간 계속 쉬느라고 늦어졌어요. 와, 드디어 다 왔어요. 와, 우와.
피곤해 미칠 것 같아. 얼굴이 완전 맛이 갔네. 아. 이제 이 뒤부터 내려오시는 분들은 새우 금방 쓸 텐데. 야. 자. 어우려. 어우려. 벌써 해가 지고 있습니다. 바닷가 백패킹은 포기하고 숙소 급으로 잡아가지고 가는 길이에요. 오늘 밖에서 자면 내일 완전 몸살 나서 알아 누울 것 같아가지고 결국 숙소 여행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다리가 제 다리가 아니에요. 너무 피곤하다. 급하게 잡느라 에어비앤비 안거나 했는데 호텔로 잡아버렸어요. 와, 노숙하러 왔다가 호텔이라니. 오늘 그 산행하면서 김밥 한 줄이랑 오미기떡 하나가 다여서 배가 너무 고프거든요. 아까 동문시장 잠시 들렀다가 전복김밥이라고 해서 이거 샀고, 이따가 또 맥주 안주로 먹을 그 꼬치구이도 같이 샀어요. 와, 배고프다. 저는 이제 집으로 갑니다. 그 비행기 타기 전에 근처에 뭐 음식점 검색해보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체크아웃하고, 저는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함덕 해수욕장으로 가려고 합니다. 바닷가 근처라서 그런지 좀 춥네요. 겨울 제주바다.